오늘의 토핑은 이게 토핑이야? 누가 이거를 토핑으로 넣는다고? 근데 이거를 토핑으로 넣어도 되나요? 이게? 이걸 어떻게 슬라임에 넣지? 이게 어떤 토핑이 나왔냐면 안녕하세요, 최성창입니다. 와우, 바로 이게 나왔어요. 엘라스틴 슬라임 파란색 당첨입니다. 짠, 뿅. 자, 이번에는 토핑을 뽑아볼게요. 일단 섞어줍니다. 다다다다다. 자,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토핑이 나올 것이냐. 3, 2, 1. 과연 이게 토핑이야? 누가 이거를 토핑으로 넣는다고? 근데 이거를 토핑으로 넣어도 되나요? 이게? 이걸 어떻게 슬라임에 넣지? 이게 어떤 토핑이 나왔냐면 꽝! 꽝이 나왔어요. 토핑을 넣지 말라는 뜻인가요? 자, 그러면 꽝은 무효로 하고 다시 뽑아볼게요. 꽝이 나올 줄 몰랐는데 과연 이게 토핑이야? 이게 어떤 토핑이 나왔냐면 종이 토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토핑을 바로 소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뿅! 종이 토핑이 왔어요. 이게 토핑이에요. 자, 그러면 슬라임을 뜯어볼게요. 엘라스틴 슬라임 개봉! 약간 통조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왜 이렇게 귀찮은데? 방 열자마자 이렇게 슬라임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 슬라임인데 와우, 바다 색깔 같기도 하고 슬라임이 진짜 말랑말랑해요. 냄새도 좋은 것 같고. 바풍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 2, 1, GO! 아까 기 다시 다시 될 뻔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완벽한 바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좀 연습 좀 많이 해왔는데 5달 정도 연습을 하고 왔어요, 바풍을. 네, 그러면 5달 동안 바풍을 연습해온 실력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GO! 보셨죠? 봤죠, 봤죠? 조금 바풍이 됐는데 다시 완벽한 바풍을 해볼게요. 성공! 드디어 바풍을 성공했어요. 진짜 옛날부터 바풍을 많이 시도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바풍을 성공했네요. 무려 5달 동안 연습한 결과네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도전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해봐서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엘라스틴 슬라임에다가 종이 토핑을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A4용지 같은데? 어쨌든 넣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이거 터졌다. 일단 이 종이를 잘라볼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일단 이 정도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자를게요. 잠시만. 토핑이 붙어버렸어요. 종이가 슬라임에 다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토핑을 섞어볼게요. 너무 크게 잘랐나? 좀 더 넣어야겠다. 토핑을 바로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 와우, 조금만 더. 와우, 엘라스틴 슬라임에다가 종이 토핑을 넣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종이 토핑을 넣은 엘라스틴 슬라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녹을 줄 알았는데 녹지는 않고 종이가 다 녹을 줄 알았는데 종이가 왜 녹아? 종이가 슬라임에 다 젖을 줄 알았는데 젖지 않고 이렇게 슬라임과 친해지고 있는 합체가 되었습니다. 젖었네. 종이가 조금 적긴 했는데 그래도 슬라임이 끝나지네. 슬라임이 녹지는 않네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종이 토핑을 넣은 엘라스틴 슬라임으로 한번 바풍을 도전해보겠습니다. 바풍 도전! 헐! 잠깐만, 이거를 토핑으로 넣는다고? 이걸 토핑으로 넣으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토핑 넣어요? 피디님? 어떡해. 바풍 도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아까 분명 잘 되는데? 바풍은 다음에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뿅! 자, 오늘은 이렇게
엘라스틴 슬라임에다가 종이 토핑을 넣어보았는데요. 솔직히 토핑에 종이 토핑이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종이 토핑이 뽑힐 수가 있죠? 잠깐만, 종이 토핑이 나왔다는 것은 다음에는 어떤 토핑이 나올까? 신기한 토핑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는 어떤 토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종이 토핑 마음에 드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종이 토핑을 슬라임에 넣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슬라임의 이름 어떤 걸로 정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